오늘 룩은 요렇게 좀 간단하게 입어봤고요. 오늘은 혼자 서울 나들이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나가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시속 60km,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여러분, 여기 용산역 앞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걸어보는 건 처음이다. 아니 여러분, 원래 먹으려고 했던 점심이 2인 이상부터 가능하대요.
여러분 지금 차에 탔는데 생각보다 설 게 없어서 그냥 나와서 바로 주차 정산했어요. 지금 얼굴이 완전 땡땡 부었죠. 오늘도 정말 역대급으로 부은 날인데 어제 제가 혼자 서울에서 노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는 게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 어색해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늦잠을 자버렸어요.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여러분들이랑 좀 빠르게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먼저 요즘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러뷰 패드, 토너 패드인데 이것도 꽤 많이 썼어요. 엄청 많이 썼죠. 이거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닦아주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는 용산을 갔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갔더니 직장인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제 나이대에 친구들이랑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제 스스로가 좀 위축이 되는? 혼자 다닌다는 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카메라 드는 것도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오늘 또 찍어보려고요. 이렇게 패드로 피부결 정돈을 다 해줬으니까 이제 앰플을 발라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앰플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바이오던스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이에요. 이렇게 이걸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앰플들이 쫘르륵 들어있어요. 바이오던스는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그런 브랜드일 텐데 이 앰플을 받자마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부가 정말 매끈해지고 모공 개선도 되고 안색이 딱 맑아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용해보고 제품력에 반해버려서 오늘 영상에서 가지고 오게 되었답니다. 이 바이오던스가 모공 앰플의 주성분을 콜라겐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콜라겐이 모공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1회 사용만으로도 모공 개선, 피부결 개선, 세포 내의 콜라겐 생성 증가 임상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피부 모공 기둥을 지탱하는 콜라겐과 그에 필요한 성분들을 정말 아낌없이 담아낸 성분 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사용한 후에 모공 개선이나 피부결 개선이 확 티가 나는 그런 느낌? 이거는 나이트 케어에서 사용해도 되지만 메이크업하기 전에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은 그런 앰플이거든요. 평소에 메이크업을 해도 모공김 때문에 더 지저분해 보이거나 오후만 되면 화장이 다 떠버리는 건 주름과 모공 사이에 메이크업이 울퉁불퉁하게 껴서 그런 건데 그럴 때 이 바이오던스 앰플을 사용하면 피부에 콜라겐을 채워줘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 피부가 더 착 붙을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더 맑아지고 매끈해진 피부를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 바이오던스 앰플을 무조건 발라주고 있는데 어제 외출하기 전에도 발라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피부 표현 자체가 달라요. 먼저 앰플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수분감 있게 쫀득하고 콜라겐이 가득한 그런 점액 제형이에요. 근데 이런 점액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바르고 나면 모공이 쪼여지듯 메워지면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보면 이렇게 피부에 발랐을 때 너무 번지르르하지 않고 약간 뭔가 수분 프라이머 바른 것 같은 그런 피부가 되더라고요. 이 앰플
앰플은 정말 발라보면 신세계를 느낄 수 있는 피부가 쫀쫀해 보이는 그런 앰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자극이 없어서 고기능 제품인데 매일매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에 부담이 없어서 데일리템으로 모공 케어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심지어 어젯밤에도 제가 바르고 잤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두 번 케어해주니까 더 좋아지는 느낌? 그 다음에는 이 로즈 프로젝트 쿠션 요거 발라줄게요. 요즘에 그냥 무난하게 손이 잘 가는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딱 정석의 21호 피부톤으로 나온 그런 컬러라 이렇게 그냥 막 발라주기 좋은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바이오던스 앰플 바르고 위에 베이스 발랐더니 확실히 피부 표현 자체가 다르죠. 진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매끈한 피부 표현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평소에 메이크업이 너무 잘 안 먹는다? 모공, 주름, 안색 등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 무조건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루나 컨실러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다크서클, 여러가지 잡티들. 오늘 피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퍼프가 피부에 쫀쫀하게 붙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1시가 넘어가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한 끼도 못 먹었네. 그 다음에 이 루나 파우더 이거 사용해줄게요. 전체적으로 눌러주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원래 오늘 계획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완전 계획이 망가졌어. 원래는 한 10시쯤에 일어나서 이렇게 겟레디윗미 촬영하고 12시 안에 나가려고 했어요. 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잠이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늦잠을 자버렸답니다. 그 다음에 블러셔는 요즘에 핑크톤으로만 해주고 있어요. 이거 페리페라 제품인데 색감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뭔가 이런 모습으로 겟레디윗미 촬영하는 건 오랜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으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조명 앞에서 카메라로 딱 완벽하게 촬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편한 모습으로 수다 떠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에뛰드 쉐딩 이렇게 두 가지 묻힌 다음에 턱을 마구마구 깎아줍시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붓는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잘 붓는 사람이 아닌데. 그 다음에 코 쉐딩도 작은 브러쉬 묻혀서. 오늘 섀도우는 이 웨이크메이크 제품 사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를 갈 거냐 계획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도 서울에 갈 거고요. 서울에 가니까 되게 볼거리가 많아서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투쿨포스쿨 펜슬 요거 사용해줄게요. 얼마 전에 바닥에 굴러다니다가 발견한 건데 색감이 진짜 예뻐요. 이게 아! 부러졌어. 부러진 걸로. 애교살 너무 예쁘죠, 진짜. 추가로 2호 로지 듀 이거 발라줄 건데 얘는 색감이 좀 더 진한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 이 프로웨이 청담 이 아이라이너 사용해볼 건데 이렇게 젤 타입이에요. 이런 날렵한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아이라인 다 그렸으니까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조금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쓱쓱. 예티드 마스카라 이거 사용해줄게요. 이 노베브 거 립펜슬로 립라인을 먼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즘에는 이 틴트를 브러쉬로 발라주는 거에 빠졌어요. 이거 페리페라 21호 컬러인데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너무 많이 발랐네요. 큰일 났다. 이 투쿨포스쿨 틴트 있잖아요. 얘도 조금 위에 덧발라줄게요. 찐 마지막 눈썹만 그리면 끝나는데 이거 롬앤 제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브로우 카라까지. 그러면 이렇게 메이크업 다 끝났고요. 지금 빠르게 헤어랑 가방이랑 이런 거 챙겨가지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렇게 헤어까지 하고 가방도 좀 어울리는 걸로 들어줬어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환승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지도 않아서 못 먹겠더라고요.